2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의 고용과 소득이 증가해야 가계 경제의 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과 소득 모두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분기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연속 큰 폭으로 소득 하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은 소위 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의 5.52배였습니다. 2007년 이래 11년 만에 최악의 수준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입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취업자 수는 평균 0.69명으로 지난해 3분기 0.83명보다 16.8%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서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22.6%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파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고용과 소득 어떤 것도 성장시키지 못했습니다. 경제정책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먼저 최저임금을 동결해 주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하반기로 유예해야 합니다. OECD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관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기업인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입니다. 획일적 규제로 인해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해 생산이 위축되고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늦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생경제는 지금도 파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시 협치를 무너뜨릴 생각인지 묻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유예해야 합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